계셨나요? 저는 최근 몇 달 동안에도 진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에 제가 출장을 네 번이나 다녀왔거든요. 나라 도시들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약간 되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프랑스 남부를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저는 런던을 갔다가 이제 런던에서 제가 어저께 밤에 드디어 베를린에 돌아왔습니다. 기간 동안 집을 비웠다가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아 드디어 집에 왔다 약간 이런 생각에 오늘 늦잠도 조금 자고 좀푹 쉬고 집 청소도 하고 이런 밀린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지만 동시에 아 너무 저 혼자만의 시간이 그립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저를 어떻게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파워가 내 향인이거든요. 제가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사실 조금 힘들어하고 낯을 진짜 많이 가리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새로운 환경에 제가 노출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도 진짜 많은 편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을 하면서 사회생활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성이란 게 진짜 진짜 많이 길러져서 예전에는 진짜 새로운 사람이나 만나면 말도 못 걸고 그냥 이렇게 정말 찐따처럼 구석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와, 내가 진짜 사회성이 많이 길러졌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스스로도 할 만큼 이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 한달 동안에는 출장을 4번이나 연속 다녀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체력적으로 소모도 많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많이 지쳤다고 요즘에 느껴요. 그래서 10월 한달 동안에는 그동안 제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많이 썼으니까 조금 인풋을 조금 좋은 인풋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에너지도 이렇게 속으로 많이 이렇게 쌓는 그런 한 달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프리랜서로서 독일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제대로 있어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결정 내리기도 정말 쉽지가 않았고 그러고 나서도 진짜 걱정이 많았어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한 번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졸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고 그때 제가 한국에 아예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독일에 있을 것이냐 근데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뭘 해먹고 살 것이냐 근데 그렇다고 내가 독일에 남는다고 무슨 일을 할수 있겠냐 약간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끝도 없는 걱정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독일에 남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베를린에 꽤 오랜 기간 살았지만 계속 학생으로서 학생 신분으로서만 살았던 거고 한 번도 좀제 1인분의 삶을 제대로 채워서 살았다고 느끼질 못했어요. 독일에서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됐고 좀 여기서 이제 많은 인프라가 있으니까 일을 해보자 라는 결정 그게 진짜 컸고 그리고 제일 크게 작용했던 것은 제가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이제 과거의 저를 돌아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일을 안 하고 그냥 한국에 돌아갔으면은 아우 무모하더라도 내가 도전을 해볼 거예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조금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하더라도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남겠다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프리랜서라는 게 누군가가 저한테 일을 뭐 연주를 이렇게 줘야 제가 어딘가에 가서 연주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정말 모든 거가 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잠을 못잘 만큼 걱정을 진짜 많이 하고 속앓이를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과연 잘한 것인가? 일 하나도 없는데 내가 독일에 돌아가서 뭘 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 독일에 돌아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가 정말 한 번도 며칠 이상 쉬지 않고 계속 연주를 하고 일을 했거든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천운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물론 영상에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지칠 때도 정말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일이 들어오는 거를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정말 쉬지 않고 미친 듯이 경주마처럼 이러고 막 달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 최근에 조금 많이 몸과 마음이 지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일과 제 삶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꽤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구나를 진짜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시 해주면 안 돼? 고마웠어. 여러분, 제가 요번에 만년필을 하나 샀거든요. 제가 늘 만년필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요번에 제가 런던 가는 길에 그 베를린 공항에 요 라미 브랜드, 만년필 브랜드가 입점이 되어 있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라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 브랜드이고, 이 만년필 색깔 종류가 정말 정말 다양했는데, 저는 또 제가 워낙 원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색깔 만년필을 구매했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열면 이렇게 생겼고, 진짜 만년필이에요, 만년필. 이 친구가 잉크에 이렇게 콕 찍어서 쓰는 만년필이 아니라, 보시면 뒤에를 열면 잉크를 이렇게 가를 수 있어요. 약간 볼펜처럼.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만년필을 처음 쓰는 사람들이 이걸로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친구를 구매했습니다. 잉크는 제가 면세점에서 구매할 때, 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세 개의 잉크를 무료로 그냥 주셨어요. 이 친구는 검은색 잉크고, 이 친구는 아마 노란색 잉크인 것 같은데, 잉크의 색도 엄청 다양했습니다. 핑크색, 빨간색, 파란색, 뭐 노란색, 정말 다양했는데, 이렇게 그냥 사은품처럼 잉크도 그냥 주셨고, 본품은 이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만년필 보여드리면서 제가 쓰는 일기장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쓰는 일기장은 이 미도리사에서 나오는 MD노트라는 노트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기 쓰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끼적거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포켓 같은 걸 붙여놓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일기장? 이 친구가 이렇게 쫙 펴지는 걸 좋아해요. 뭐 어떤 노트들은 이렇게 펴지다만 이렇게 곡선이 생겨는 이런 느낌이 되는 노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쫙, 어디 페이지를 펴도 평평하게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이 MD노트가 만년필이랑 되게 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종이의 질이 엄청 좋고, 잘 번지지도 않고, 뒤에 잘 비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일기 쓰는 재미가 이 만년필 덕분에 하나 더 늘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MD노트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제가 구매해서 여러 개 새 거를 가져왔는데, 그 인터넷으로 사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트 정말 강추합니다. 진짜 질이 좋고, 뭔가 저는 이 깨끗하고 하얀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